오늘은 전 세계에서 난리난 K-방산에 대한 근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도 계속 진행 중으로 하루빨리 종전이 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방산 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월등한 줄 알았던 러시아산 무기들의 한계와 무기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러시아의 군사강국 이미지와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에서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22%에서 16%로 6%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후로 수치가 발표되면 감소세가 더 확연하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제 무기 수입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인도가 그 수입 비중을 약 40% 가까이 감소시켰으며 그 이후로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하던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대체 공급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무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인정할 만큼 이미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무기 제작 강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장비의 높은 품질 그리고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납품 속도 무엇보다도 품질 대비 가격의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방산 수출의 전성기가 열렸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천공2 수출을 시작으로 해서 폴란드와 호주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여러 국가의 수출 계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무기 수입 1위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갑자기 K-방산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제땅 3땅 4땅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량 매도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7, 8월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진행하는 여름휴가 이벤트 단타 수익으로 휴가비 넉넉하게 챙겨서 즐거운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를 받는 방법은 이게 제 개인전화번호인데요. 010-797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 개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 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